백도대간 깊은 골짜기에도 어느덧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치르는 진 풍경. 도시인들에게는 좋은 풍광일 뿐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이들에게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등 노릇까지 해냅니다. 와, 처음에 와서 진짜 기가 막혔죠. 아이고, 겨울 되면 눈은 이만큼 들러 빠져버리지. 아유, 진짜 와, 여기서 느끼기 살아. 그래도 사람은 다 살기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지를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을 거지에 동참해 봅니다. 동강의 고장 영월입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도 보이는 것은 능선뿐. 도대체 이 오솔길 끝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의아심이 들 무렵, 거짓말처럼 윗단 농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이비, 언니 베이비. This is small. Yes. Excellent. I see. 간단한 영어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 집에는 1년 12달 농가 일을 돕는 대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로 북적이는데, 이날은 중국 여대생 효람 양이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정리해? 알았어. 고구마는 다 정리해 둔 건데. 거라고? 어. 해놓은 거냐? 다 해놓은 거야. 아내의 지청구를 묵묵히 견뎌낼 줄 아는 주인장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부가 되기로 마음먹고 귀농학교에 입학했는데, 바로 거기서 천생연분 지금의 아내를 만났답니다. 그렇게 산골 농장 주인이 된 지 올해로 7년째라는데요.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뭐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약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꼭 한의원 가서 치맞아요. 그래도 뭐 그만해도 다행이지 뭐. 농사꾼으로서 소위 내공이라는 걸 갖게 되려면 먼저 농부의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 2, 3년은 걸린답니다. 부부는 그 기간을 혹독하게 치러냈고, 이제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일꾼 삼아 사는 재미를 더해가고 있죠. 인터넷에서 알았어요. 어, 인터넷? 네, 인터넷. 풍경 아름답고 공기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해요. 요즘 한창 바쁠 때니까 이 친구들 도움이 많이 되죠. 주로 어떤 분들이 와요? 학생도, 교환 학생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직장인들도 많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지 우리 나이 때 우리가 자식이 없어 그런지 젊은 애들 오면 아휴, 아들 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딸 같은 애들 오면 또 딸 삼고 싶은 생각 들고. 저 단풍잎 다 지기 전에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을 서둘러 거두어야 합니다. 총각 김치. 총각. 결혼을 안 한, 아니면 조금 젊은 남자. 남자를 총각이라 그래. Unmarried man. 총각. 이렇게 small root. Remove. 언더스탠드가 안 되냐? 안 언더스탠드. 외국 젊은이와의 소통은 눈치 반 웃음 반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다는군요.
바깥 일 마친 주인장은 귀가해 아궁이에 불을 넣습니다. 저녁 때 와서 불 떼는 게 귀찮을 것 같아도 이렇게 불 떼고 앉아 있으면 좀 피로도 풀리고 따뜻한 게 기분이 좋아져서 뗄만해요. 노고를 더우는데 이만한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손짓 발짓 섞어가며 나누는 다음 소일 것입니다. 아, 요만할 때 결혼했으면 이만한 딸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딸 해라. 수양딸. 아, 수양딸이 뭐냐면 이렇게 친부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 친부모 parents. 아, real, 몰림. not real parents, but 뭐라 해야 되나? heart? heart parents, 마음에. 아. mind, in my mind. 아. heart parents. Understand? 한류 덕분에 중국 처자가 배워온 한국어 실력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뭅니다. 어제 뽑은 무로 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젓갈을 미리 넣어요. 넣은 거야, 내가. 어디다 넣어? 그 양념 버무릴 때 미리 해놓은 거야. 파는 나중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시끄러워. 그렇게 시키대로 해, 그냥. 안에서 그랬어. 으깨지잖아. 아유, 가참네. 바로 묵살당해 그렇지 꼬박꼬박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남편. 목소리는 크지만 물심양면 남편을 챙기는 아내. 묘한 궁합의 부부입니다. 좋은 남편. 네. 좋은 남편이야? 네. 중국 사람 아내나? 네. 저 알타리 무가 익을 무렵이면 올해 단풍도 지고 말겠지요. 그렇게 일곱 번의 단풍을 만나고 또 보내는 동안 이 산골 농가가 지어졌답니다. 네 해보려고? 해봐. You can do it. 믿겨라, 믿겨. 인보 하나 두었을 뿐 아내와 남편이 손수 지어 올렸다는 농가는 한 해 또 한 해 보살핌을 받으며 날마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 짓는 과정을 기록을 다 사진을 찍고 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번에 그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참 멋지게 완성했으니까 참 내 뭐 이렇게 회상해졌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보면서 그래서 산 거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서로 또. 그런갑다 하고 살아야지 뭐 그 일일이 화를 냅니까. 다 긁어버렸는데 또 기어 올라온다. 밀었다 당겼다 부부의 밀당은 끝나지 않는 숙제인가 봅니다. 내가 이 시사지 가서 그네 밀고 있을 줄이야. 남편 그네를 밀고 있을 줄이야. 예측 불가능해서 흥미진진한 것이 인생일까요? 새록새록 발견되는 생활의 기쁨이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일상이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잊고 살아 잊고 그제? 아 좋다 진짜. 저 노을을 품에 안기 위해 부부는 많은 것을 버렸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는군요. 비운의 왕 단종이 유배됐고 마지막 숨을 쉬었던 곳 영월. 그래서일까요? 발길 닿기 쉽지 않은 오지가 영월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옛날로
이 동네가 사람 살 곳이 아니었죠. 사람이 부식을 하나 사러 가도 갈 적에 아침 새벽밥 먹고 나가면은 밤에 어두워야 집에 오는데 맨날 등짐을 지고 댕겼다고 지게로. 영월 사람들도 손꼽는 오지. 내리산천 마을 출신 방원석 씨는 나이 마흔을 넘긴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건강 탓이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산신이라 그럴까? 마음속으로 비는 거죠. 마음속으로 비는 거지. 아,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하루가 가도록 해달라고. 붙박이 가구처럼 집안에서만 지내다가 친구 따라 이 산으로, 이웃 따라 저 산으로 발길 옮기다 보니 어느덧 깊은 산 바위를 타는 산꾼이 돼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군요. 이 정도 되는 건 이건 50년이 넘어요. 이 서기는 딸 수 있는 나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두 번밖에 딱 못 따는 거예요. 예로부터 석이 따는 남편에게는 도시락 싸주는 아내가 없었답니다. 허기가 느껴지면 바로 집으로 오라는 뜻이라는데요. 석이 따는 일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겠지요. 무사히 귀가한 원석 씨.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벌꿀 채집에 나섭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토종벌이 반갑기만 한데요. 손으로 이래 먹어야 맛있어. 맛있어. 됐지? 응. 바싹 마른 서기가 물에 닿자 연하게 물러지면서 회록색 빛깔을 띱니다. 서기버섯과 어우러질 꿀맛이라 어떨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뭘 안 돼가 찍어? 없어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뭐 우울증 무슨 병 그런 걸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 이제 살아도 시간에 쪼달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죠. 방원석 씨의 행복론 제2탄에는 주전자 그리고 망치를 비롯한 소품이 필요합니다. 이건 괜찮네. 이건 괜찮네. 이거는 고기 잡겠다. 내리 계곡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내리 산천 마을. 이 마을 고기잡이는 망치로 바위를 때리는 일로 시작합니다. 한 마리 나온 것 같아. 한 마리 나왔네. 저기. 바위 밑에 숨어있던 고기들이 충격으로 기절해 떠오른 것입니다. 놓쳤어. 아, 그 운이 좋았네. 이번에는 막대기로 바위를 흔들어 그 밑에 고기들을 유인합니다. 그럴듯한 낚시도구 하나 없지만 그 물 안으로 자꾸만 고기들이 들어옵니다. 그저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어릴 적 놀이에 환갑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간이 훌쩍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로와 수망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잔치 준비 끝입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도랑가에서 이렇게 불을 해놓고 탁 이렇게 얹어놓고 콧물 줄줄 흘러가면서 그래 먹으면 진짜 그만 말도 못하지. 진짜 맛있어. 이제 기억 속의 그 맛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은 또 내일의 추억이 되겠죠. 오, 아 진짜 바로 이 맛이야. 이 깊은 곳까지 기절은 어찌 알고 찾아들었을까요? 오지라 이름 붙이고 경계를 그은 건 정작 자연이 아니라 사람임을 가을 단풍이 일러줍니다.